우리나라에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 사업을 강도 높이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숨을 돌리어 수많은 비해능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아무런 수로 들지 않고 전 세계로 전파되는 전국적으로 위생 관련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나라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의 커다란 불안을 자아내 형처럼 병은 날씨가 무더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14일 현재 에스와티니, 나미비아, 족도기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비루스가 유입될 수 있는 자그마한 틈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과 신포, 원산에서 오후 한때 약한 눈이 내렸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해였습니다.